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준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3화에 나온 블랙아이드와 벽수기 슬렌더맨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난 블랙아이드, 하리와 하리 일행에게 진흙손을 날립니다. 붙잡힌 하리와 현우가 넘어지자 진흙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둘이가 벽수기를 소환해서 하리와 현우를 구해줍니다. 벽수기와 블랙아이드 찬여가 싸움이 시작됩니다. 벽수기가 싸움 끝에 찬여를 붙잡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블랙아이드 장녀가 입에서 진흙을 뱉어 벽수기를 공격합니다. 공격을 견디지 못한 벽수기는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싸운 블랙아이드와 벽수기를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트! 벽수 아이드 4형제가 탄생하였습니다. 몸은 물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물과 진흙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리는 슬렌더맨을 소환해서 블랙아이드들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블랙아이드 몸속에서 빠져나온 머드맨이 아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지만 하리와 일행들이 몸을 날려 아이들을 구해줍니다. 머드맨은 하리와 일행들에게 달려들지만 슬렌더맨에 의해 저지되고 잡혀버립니다. 슬렌더맨은 사진기를 꺼내 플래시 빛으로 머드맨을 공격해서 소멸시켜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아이드와 슬렌더맨도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스타트! 슬렌아이드 찬여가 탄생하였습니다. 슬렉아이드 찬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촉수를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고 진흙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비아파트 수상한 의뢰 4화에 나온 귀신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